이런 식으로 업어가는 거 맞겠지? 보쌈 말씀이십니까? 이 자루 속에 여인네는 웃고 있을까? 울고 있을까? 이 시애미한테도 옹주자가라고 대접받고 싶은 게냐? 잘못했습니다, 어머님. 내가 얼굴 반반한 기신년보다 더 멋있는 게 임금이요. 저놈 별명이 뭔지 알아? 한번 해보자 이거지? 개차반이야, 개차반. 전 어차피 이 세상에 없는 놈 아닙니까? 딱 한 번만 하자. 더는 안 한다 했지? 그러니까 너무 마누라 생각나서 그렇구나. 엄마나 한명 보쌈이 오라니까. 분명 같은 사람인데 분위기가 영판다릅니다. 자칫하다가 조선팔계 모두가 이 일을 알게 될 것이다. 엄마. 뭔가 사다리 나도 단단히 한 것 같은데. 옹주자가 확실해? 이번엔 누굴 죽이면 되겠습니까? 말해 보시오, 누구야! 새아기가 발견되면 무조건 죽여라. 들키면 우리 싹 다 죽는 거야. 이놈이 바로 이 사태의 원흉이구나. 대신 나랑 내 아들 찾는다는 소문만 들렸다 하면 당신이랑 나랑 둘이 밤마다.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그런 무함한 말 함부로 입에 담느냐? 보쌈이라 했느냐? 정체도 알아냈느냐? 아, 저것들 뭐야? 우리 잡으려고 푼 놈들 아니겠지? 너희가 보고 싶어하니 타인에게 내일 입고라라 하세요. 지금이라도 주상전할게. 구해야 합니다. 그건 아니 되네. 아버지, 이 일에 우리 가문의 명운이 달려있어. 목을 메요? 왜 살아있는데 장례를 치러? 살아도 죽은 목숨이란 게 있다. 샅샅이 뒤져라. 반드시 찾아 죽여야 한다. 우리 화인이 얼굴이라도 봐야겠습니다. 궁으로 가자. 아바마마를 배워야겠다. 내가 얼굴 반반한 기신년보다 더 멋있는 게 임금이오. 우리가 어렵게 업어왔는데 딴 놈이랑 짝쳐주는 건 어떠냐? 어차피 이미 죽은 몸 정상과부로 수절하니 발자만 고쳐오시오. 새아기가 발견되면 그게 어디다 누가 보든 무조건 죽여라. 야! 갑시다. 어찌 나만 도망치란 말이냐. 가자고 좀! 어서 가십시오. 어서요. 비켜서 하십시오. 나부터 배구가게. 죽지 못하고 살아야 한다면 이 길밖에 없으니까. 옹주자가가 대궐로 들어가면 이제 다시 못 보는 거야? 어차피 우리랑은 신분도 사는 것도 다른 사람이야. 예쁜 여잔 다 요물이니까 홀리지 말라고. 그 형님이랑 저도 죽이실 겁니까? 그래야 이 비밀이 지켜주지 않겠습니까? 저것들 반통속이란 뜻 아니겠어? 한 가지 방책이 있긴 한데. 잠깐! 사람을 붙여두었으니 이번엔 놓치지 말고 확실하게 처리하셔야 할 겁니다. 당신은 죽어주십시오, 옹주자가. 전하! 이 아이들은 대체 누구니? 고개를 들어보거라. 이제부터 국정을 위해 살란 말이야. 뭘 위해서 살란 말이냐? 그땅은 나도 몰라. 나도 그냥 살아. 산데 이유가 뭐가 필요해? 난 이제 더 이상 옹주자가가 아니라 한 사람의 여염집 안악으로 살 것이다. 부부신가? 우리 엄마예요. 그러다 그쪽을 쫓는 우리들한테 들키려도 하면 그들도 이런 내 모습은 상상도 못할 테니. 나야 아들 하나 잃은 셈 치면 그만이야. 널 희생시키면서까지 질부를 구할 생각은 없다. 이 아비의 뜻을 따르겠다는 말이냐? 제가 생각이 부족했습니다. 하늘아래 아버지랑 나랑 단절인데 내가 망이라도 봐줘야지. 하다하다 이제 차돌까지 데리고 도적질하는 것이냐? 그래서 다 같이 죽자고? 도둑이야! 미쳤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냐? 나도 당신처럼 이미 죽은 놈이거든. 네 놈이 날 데려온 것 아니냐? 그럼 지금이라도 죽으면 되겠네! 장애가 여기 있는데? 옹주자가! 찾았느냐? 예, 전하. 좌의정 귀에 들어가게 흘려라. 괜찮소? 그쪽은 이런 험한 일 안 겪었으면 좋겠어. 어찌 저를 더 높고 험한 벼랑 끝으로 몰려고 하십니까? 옹주자가 죽는데. 결국 니들 가문이 사람 목숨보다 중요하다 이거지? 죽음을 부른다면 제가 대신 죽을 것입니다. 화인이 아직 살아있다. 이처에 막내 아들에 대해 샅샅이 조사해오느라. 화인 옹주의 묘를 속히 이장하여야 하옵니다. 이장하여 어쩔 셈이냐? 월담이라도 해야지. 털은 걸로? 그냥 털어서 될 놈들이 아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이오? 옹주가 아니니까 할 수 있는 일이다. 과인이 마치고 싶은 관역이 있는데 보다시피 화살이 없다. 어찌해야 하겠느냐? 기억났습니다. 새아기의 용모 파괴를 다시 만들어. 내 수사 별자를 맡고 있는 이아무개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으십니까? 아님! 내 수사 관리실합니다. 나 때문에 너랑 차돌이가 쫓기게 되고 위험해지고. 다신 그러지 마시오. 혹시 이들 부자를 새 식구라고 여기고 이들과 함께 살 생각이십니까? 와인 옹주자가 이 장날을 잡아 깨 아이 아들이로 왔습니다. 저자에게 사람을 붙여라.
반드시 살려서 데려와야 한다. 알겠느냐? 춘옥꾼들을 데려오거라. 아무래도 대여비가 마음에 걸려 누굴 만나고 다니는지 샅샅이 알아야겠다. 이 일은 우리 두 사람에 아무도 알아서는 안 된다. 용서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놈은 화인일 데려올 수가 없다. 너 나하고 일 하나 같이 하자. 네 놈이 잘하는 도적질. 지금 나보고 호랑이 아가리에 대가리를 채우려고? 형수님을 구할 유일한 방도다. 화살을 쏘아졌다 전해주십시오. 날 위해 네가 해줘야 할 일이 있다. 불이야! 불이야! 발각되는 순간 모든 건 끝난다. 제가 먼저 떠나겠습니다. 너를 아는 모든 이들이 무사치 못할 것이다. 너랑 나 둘 중 하나는 여기서 죽어야 돼. 그냥 얼굴을 보고 봐야 돼. 다시 만날 일 없을 테면 얼굴은 봐서 뭐해. 나도 사는 게 재밌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네. 아니 자기 딸을 버린 임금님이 이제 와서 자기 딸을 구해주겠냐? 누나가 임금님을 잡아가는 거야? 지들끼리 지지고 복도 말든 우리 코가 석자야. 누가 누굴 걱정해. 모든 것이 전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옵니다. 왜 이제 와서 다시 옥류주로 쫓는 건지. 누군지 몰라도 저들에겐 살아있는 내가 필요하다는 증자네. 전하의 명이 계시기 전에는 그 누구도 옹주자가의 그림자조차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을 대비해 이천은 누를 만한 자를 불렀다. 막내 도련님이 오셨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세상에서 은혜하는 여인은 오로지 그 여인 단 하나뿐이다. 복수할 거야? 그놈 며느리라 잡혀가든 말든 내비두게. 후회할 짓 하지 마. 살아있는 한 반드시 이 원한을 갚겠다는 행세했는데 근데 저는 왜 이래도 괴로운 것입니까? 한낱 계집 때문에 가문을 버린 놈입니다. 이제 알았네. 내가 왜 여기까지 끌려왔는지. 내가 이 모든 사실을 네 아버지께 고할 것이다. 아, 거래를 하고 싶다. 거래하시겠습니까 마시겠습니까? 또 그 여인애한테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 걸? 정녕 이 아이를 죽일 생각이십니까? 형수가 있는 곳을 알아냈습니다. 당장 가서 응주를 빼내와야 합니다. 남들이 보면 무슨 영모라도 버리시는 줄 알겠습니다. 뒷감당할 자신은 있으십니까? 자칫 잘못하다간 이 나라 조선에 큰 풍파가 몰아치고 피바람이 불 수도 있는 일일세. 임금님께서 행차하셨습니다요. 네 눈 앞에서 나도 네 형도 다 목이 잘려야 정신을 차릴 것이다. 죽어라, 어미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나 때문에 벌어졌으니 내가 끝맺음을 해야 할 것 같네. 자가! 옹주 자가! 그 길만이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목숨 걸고 지키고 싶어. 무엄하다. 천만 번 무엄해도 내 마음은 안 변하니까 믿어주시오. 네 재수씨 그림 솜씨가 보통이 아니라며. 이게 돈 된다니까. 소자도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자식이 될 수 있음을 반드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널 위해서라면 난 무슨 짓이든 할 것이다. 이 물증이면 주상전하도 물러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일을 공론하면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만. 이건 진짜 비밀인데 이번 일에 재물포 이방도 꼈어. 대감께서 모르시는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거래를 하시겠습니까? 이 사실을 주상전하께서 아신다면 용서하실지 모르겠소이다. 반드시 찾아서 죽여라. 아무래도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소. 옹주한테 입도 뻥긋하지 마. 죽여서 입을 막으려고 하는 거야. 대체 뭐가 실려있었길래. 왜 바우야 너 대물 보더라.